아무튼 겨울의 바캉스. 아 귀엽네. 기력과 센스와 스트레스가 이렇게 전부 다 바뀌는. 아 불량일 때 입을 옷 같다고? 아 근데 불량일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은 또 따로 있어요. 단단다란. 생일 줘야지. 선물은 역시 환한 미소. 선물은 역시 환한 미소. 자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금 컸습니다. 애가 아까랑 조금 다르죠? 한 살 더 먹었어요. 도덕성이 올라갔고 성품이 올라갔고 또 스태미너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아가씨 나의 댄스 교실에 잘 왔어요. 나는 코치인 말카노라고 해요. 자 오늘부터 여기에 다닐 겁니다. 여기 다니면서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스태미너 이거 400 이상 그리고 매력 500 이상 그리고 기품 300 이상이거든요. 근데 또 이걸 많이 하다가는 나중에 무용교수 막 그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해 가면서 여기서 저 스테이터스를 조금만 올릴 거예요. 춤추는 게 좋다고 하네. 아 제 목소리인 줄 알았다고? 제 목소리인 줄 알았다고? 그럴 수도 있죠. 자 암튼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올려가지고 16살 때 조건을 만들어서 바캉스를 보내야 되거든요. 테스트? 벌써? 이 학원 다닌 지 얼마 됐다고 또 테스트요. 딴. 자, 아무튼 제 딸의 점수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학원 다닌 지 얼마 됐다고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지. 자, 그래서 제 점수는요, 9점. 기술 점수 9점. 그리고 예술 점수 50점. 이거 같은 경우는 매력만 보는 거고 기술 점수는 학원에 얼마나 다녔는지 그리고 컨디션이 어떤지 그런 거를 평가를 보는 건데 59점을 받았네요. 스트레스가 좀 내려갔고. 오늘 레슨 여기까지. 오늘부터 이제 예절 교실에 다닙니다. 오트라의 예의범절 교실이네. 예의범절? 어려울 것 같다. 자 보자. 기품과 매력과 도덕성이 올라가네. 여기는 여기도 좋네. 다 좋네. 여기도 좋고 무용교실도 좋고 딱 이거 두 개 반반씩 하면 되겠다. 그럼 딱 맞을 것 같아요. 돈도 많으니까. 예의범절이란 거 정말 필요한 걸까? 어른을 공격하는 법? 공격이라 그러겠네. 인사하는 법? 문을 여닫는 법? 그런 거 적당히 해도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좀만 참으세요 이런 말 하는데. 간디. 간디. 예절이라는 거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필요할까 막 그러던 애가 매력이 올라가는 이벤트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애가 잘 크고 있어요. 일단 매력 수치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맞췄습니다. 이제 아빠 떠들 강대였을 때 나 같은 파트너가 있었다면 일이 더 즐거웠겠지. 그쵸? 역시 나도 연예인을 목표로 해볼까. 아니 우리 딸이 쓸데없는 희망을 품고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연예인하기 쉬운 줄 아나. 예전 막 1990년대쯤이야 막 그나마 돌아댕기다 길거리 캐스팅 당하고 막 그랬었지만 요즘은 연예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우리 딸이 뭘 좀 모르네. 자 아무튼 여기서도 또 테스트를 본다고 해요. 학원 다니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테스트를 본다 합니다. 자 제 점수는요 4점. 그리고 우아함 점수 34점. 그럼 총점 38점이네요 이게 어찌 된 건가? 익숙치도 않고. 아 도덕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장사할 줄 모르죠. 최소한 그래도 70점 그렇게 줘야 이제 학원에 다니는 맛이 날 텐데 장사할 줄은 몰라. 자 한동안은 무용교실만 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스테이터스를 좀 맞춰놓기 위해서. 그리고 잠깐 보니까 6월이면은 한 요쯤에 바캉스를 하나 보내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 바캉스는 보기 좋으니까. 자 요렇게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따라다란 따라다란. 대화 인사 한번 해주고 기력 올려주고 공짜니까 쭉 가다가 다시 대화 인사 한번 해주고 스트레스 낮춰주고. 환한 미소 정도는 줘야 애가 힘을 낸다고?
자, 여름엔 역시 바캉스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여름엔 바캉스죠. 그죠? 매력이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른 생각 없고 여름에 바캉스를 보내면 이제 또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력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드린 말씀이에요. 인사 한번 해주고 스트레스 낮춰주고. 네, 매력 때문이죠. 매력. 결코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 아무튼 여기서도 열심히 매력과 기품과 스태미너를 올립니다. 아니요, 이건 게임이라서 괜찮아요. 오히려 품에 2가 더 이런 게 많은데 3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이게 아마 뭐 개인 해변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딸 지금 13살. 도덕성 올라가고. 어? 왜? 아, 라이벌 이벤트. 야, 얘 어릴 때 만나니까 좀 색다르네. 참이. 라이벌을 구하고 있었거든. 너야말로 나와 겨룰만한 라이벌이라는 느낌이 들어. 후후. 뭐라고라? 라이벌? 그러니 앞으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해요. 원래 참이도 좀 크면은 바뀌는데 어릴 때 만나면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따라라란. 네, 쪽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아, 라이벌이 더 귀여워요? 그래요? 저는 참이 재수없던데 좀. 저는 뭔가 참이가 애가 좀 정이 안 가더라고요. 좀 재수없고. 어머, 열심히라군. 자, 이렇게 귀에 간드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딸 이번에는 참이한테 이겨야 되는데. 아, 흐머. 흐머. 어머도 아니고 흐머. 자, 제 점수는요. 그래서 내 점수는 27점. 그리고 매력 점수는 39. 너무 조금 준다. 이러면은 참이한테 졌는데 이거. 66점. 기력이 일단 올라가지만 참이한테 질 거야 아마. 94점. 와, 이런 애한테 누가 94점을 주는 거야? 아, 프라이드가 떨어졌어요. 우리 딸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양육비 얼마죠? 43골드. 43골드. 이거 뭐 길 가다 놀이터에서 그 동전 주워 온 수준이죠. 43골드.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동전 주워도 43골드 나오겠다. 짠. 자, 아무튼 무용교실에서 열심히 갈고 닦읍시다. 그리고 매력을 높이면은 이 보통 상태 말고 매력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매력 상태가 되면은 이제 호구들이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매력 상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인사 한번 해주고 쇼핑은 아니 쇼핑은 됐어 이제. 아직은 괜찮아. 쇼핑 아직 괜찮고 8,600원. 돈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긴 한데. 자, 계속해서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예절교실과 무용교실에 번갈아가면서 계속 다닙니다. 그래야 올라가니까. 그리고 쭉 가다가 하나 더 가야 되네. 공부, 예절교실 하나 더 가고, 그 다음 여름 되면 이제 바캉스. 바캉스에서 매력.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살이 귀엽다고요? 나이 들면 근데 참이가 좀 슬림해져요. 살이 빠지면서. 아, 집이 탄 것 같다고? 자, 매력을 열심히 갈고 닦읍시다. 기품과 도덕성과 매력. 인사는 너무 기분 좋아. 애가 착하게 잘 크고 있죠. 이런 딸은 게임에서밖에 없어요. 현실이었으면은 막 울고 불고 막 사춘기에다가 막 대들고 반항하고 난리 났지. 게임이니까 이런 딸이 있는 거지 이거. 자, 매혹의 향수 삽니다. 사고요. 매력 올리고. 그 다음에 기품은 역시 고귀한 샘물 요거랑 그리고 체력. 자, 체력을 위해서 요정의 꿀. 요정의 꿀을 사주고. 자, 요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스테이터스는 다 채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매력을 올리다가 매력 상태 만들어서 호구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바캉스나 가가지고 돈 펑펑 쓰다가 엔딩을 맞이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난국의 프린세스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딸을 강산에. 이게 또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딸이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한 딸이 있었으면은 진짜 딸 키우는 맛 날 텐데.
왜 현실엔 이런 애가 없는 걸까? 자, 역시나 요번 생일도 환한 미소를 주겠습니다. 아,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뭔가 그 변화도, 예, 몸의 변화도 잘 크고 있죠. 키도 크고 머리도 잘 길고 있고. 어, 뭐죠? 네, 꽤 되는구만. 그렇습니다.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아, 칭찬해주는 거네 그냥. 확실히 훌륭해졌어 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 딸 뭐 잘 되고 있다 칭찬하는 거죠 그냥. 애가 급속으로 늙는다고? 아, 왜 이런 딸이 없을까. 현실에는 이렇게 착한 딸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보이는가? 어, 또 시험이네요. 자, 우리 딸 점수는, 네, 이렌 맞습니다. 이렌, 이즈렌의 딸 이렌. 자, 제 점수는요, 몇 점? 7점. 어, 행운의 숫자 7. 어, 50점. 57점이네 그럼. 57점. 이 정도면은 뭐 하나는 만점이고 하나는 7점이고. 어, 벚꽃 축제. 자, 벚꽃 축제 이거 나가보겠습니다. 왠지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딸이 매력이 높기 때문에 잘하면 이거 벚꽃 축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래퍼 킹께서 이렇게 스웩을 보이시면서 연사를 하고. 자, 한번 그럼 투표를 보자. 우리 딸이 이렌이었지? 어, 맞아. 1등? 어, 뭐야? 잠깐, 1등 했잖아. 자, 1등 했네요. 우승은 이렌입니다. 나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첫 대회 출전해서 1등 했네. 야, 이거 좀 일찍 했다. 나 진짜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훌륭했네.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라겠네 라고 이렇게 또 꽁돈 3,000원을 벌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매력이 높으면 이게 좋아요. 후구들이 많어. 프린세스가 될 수 없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럴 리 없겠죠. 역시 그렇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이벤트 좋습니다. 매력이 높아가지고 역시 뭐든지 간에 매력이 높아야 돼 무조건. 네, 바람직한 옷이요. 아, 그죠. 예, 제가 딸을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바람직한 옷을 입혔죠. 이렇게 매력만 높으면은 돈도 계속 받으면서 호구들한테 돈을 갈취해가면서 아주 여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캉스 가서 이 돈 가지고 이제 놀고, 우승 상금 가지고 바캉스 가서 놀고, 매력도 올리고, 또 바캉스에 놀면 또 매력이 또 올라가. 꽈, 또 만났다 이거. 우리 인연 있다 해. 오늘 딱 좋은 물건 있다 이거요 하면서 섹시한 옷과 고양이 슈츠를 갖고 왔는데, 섹시한 옷 같은 경우는 불량 상태에서밖에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을 수 있는 거는 고양이 슈츠밖에 없거든요. 근데 고양이 슈츠는 사봤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돈 그냥 호구들한테 갈취하면서 놀 거라서 그냥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의상 컬렉션 한다 그런 느낌으로. 따라라란 딴딴딴딴. 자, 방금 산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옷. 이거 되게 구린 옷이에요. 요런 옷이에요. 진짜 매력이라곤 코빼기도 안 보이는 쓰레기 같은 옷이에요. 근데 매력 수치가 엄청 올라가 이걸 입으면은. 왠진 모르겠는데 매력적인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이벤트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입히면, 결정을 하면 상태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걸 입히면은 애가 달라져요.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요. 있잖아, 나 귀여워, 예뻐? 막 이러면서 매력 상태가 돼요. 이렇게 요런 상태 되면은 남자들한테 돈을 많이 뺏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따라라란. 이 상태에서 바꾸면은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네. 오케이, 좋아. 이대로 하자. 자, 요렇게 매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매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예절 무용 그리고 다이어트도 한번 하고 학교. 자, 남은 기간 동안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제 남은 동안에 놀 거니까. 정신 못 차리네. 딴딴딴딴. 이런 상태가 참 좋아요. 대화, 인사.
근데 얘가 이런 포즈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 14살이라는 거.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이렇게 매력 상태가 되면은 너에겐 위험한 소질이 있어 이러면서 선생님조차 저런 말 해요. 그리고 도덕성이 떨어져요, 또. 네. 프린스 메이커 있다고 하던데? 도저히 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이게 매력 상태 됐을 때 대사 달라지기 때문에. 참이네? 어머, 참이 아니야. 흉내내지 마, 이상한 애야. 자, 참이도 컸죠?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단한 경진에 어떻게 대단한데? 눈 초롱초롱한 거 봐. 포즈랑 되게 안 어울린다.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방판 왔네? 딴딴딴딴 따라라란 딴딴딴딴. 자, 지금 이제 살 거라고는 매혹의 향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매력 수치를 만땅을 찍기 위해서 더 이상 필요 없고 가라 해. 두더지 왕자는 다른 거고, 두더지 왕자는 광산에서 만나는 거고, 남국의 왕자는, 남국의 프린세스는 이제 바닷가에서 만나는 거라 두 개는 또 다르죠. 네, 풍류화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아이템은 없습니다. 참,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누가 뭐래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어쨌든 뭐 스트레스를 높게 쌓지 말라, 뭐 요런 멘트였고요. 자, 매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999를 찍을 때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뭐지? 키가 근데 많이 안 큰다. 요즘 아가씨는 요염한 여자 같은 섹시함이 왠지 걱정되는군요. 이렇게 또 너무 매력 상태가 되면 애들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날씬해 자야지. 여기는 단식 도장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곳. 이렇게 체중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에 스트레스가 여기는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키가 작. 아, 그래. 안 그래도 나도 키가 좀 작다 싶었는데 키 작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네. 아이구야. 키. 근데 키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인간은 좀 살찌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좀 살찌더라도 괜찮습니다. 잘 왔습니다. 나는 이 학교의 교수 쿨보우입니다. 쿨보우? 시원한 활이죠. 모두들 잘 부탁해요. 야, 이렇게 입고 매력 상태인 이런 여자애가 학교에 오면은 남자애들 난리 나겠는데? 여기선 지력과 프라이드, 도덕성, 매력이 올라갑니다. 학교는 재밌어.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죠? 선생님이 집에 찾아온 이벤트인데. 오트라,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셔서 난 돌아가겠네. 차 같은 거 안 줘도 되겠네 라고 하고 갑니다. 네, 가정 방문 이벤트 맞아요. 디아투 매직 아이템. 그러네. 따라다란 따라다란. 자, 남은 시간 동안은 다이어트 또는 뭐 학교 이런 거나 다니면서 시간 때우다가 적당히 엔딩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16살 때 그 남고의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여름 바캉스를 두 번 연속으로 가야 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다란. 자, 매력이 잘 올라가고 있고 빨리 호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호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쉽게 안 오네 또. 여러분, 주모. 시험 보네. 예고에 없던 중간 시험을 보겠어요. 이 표정 진짜 안 어울려. 포즈의 저 표정이. 첫 번째 문제. 이거 아마 점수 높게는 못 받을 거예요. 잘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전에 배웠던 기원이 있는데. 몇 점이죠? 30점. 신뢰도가 내려왔네. 괜찮아 진짜. 양육비 그리고 600원. 그래, 좋아. 600원이면 이 정도면 뭐. 시험 시간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자, 대화 한번 해가지고 스트레스 좀 낮춰주고.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저렇게 대화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가 이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가씨 아름다운 빛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이 와있다고요. 이렇게 또 호구들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681골드. 어머 곤란한데. 모처럼 호이니까 받기로 하죠 뭐. 라고 이렇게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매력 상태가 높으면. 그리고 잘 크고 있는데 키가 너무 안 큰다. 요즘 아가씨를 예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아 딸이 이렇게 미모를 칭찬받고 이러면은 아버지 입장으로는 아주 기분이 좋지. 별풍 받았다고? 따라다란 단단단단. 자 매력을 900 넘겼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학교. 학교가 또 싸고 좋아서 따라다란. 그리고 우리 딸의 머릿속에도 지식을 좀 많이 채워주기 위해서 학교가 딱 좋은 것 같아. 신년 축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태미나였나 예절이었지? 나가지 말고 어차피 나가자 남는 게 없어서 나가지 말고 열심히 학교에서 지식을 올립시다. 뭐죠? 인간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다. 프라이드가 필요하다. 프라이드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별로 쓸데없는 이벤트였습니다. 아 그러네. 스트레스가 좀 높긴 하네. 부탁이 있어요. 무술도장에 다니고 싶어요. 야 이렇게 이쁜 애가 무술도장에 다닌다고 하면은 무술도장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뭐 한번 다니자 그냥. 딴딴딴딴. 네 괜찮아요. 당분간은 괜찮아요. 아 방판 또 왔네. 주인 안녕하니 해. 향수 내놔라 해. 자 매력이 960 거의 다 차갑니다. 매력을 999까지만 딱 찍어 빨리 찍어놓고 나머지 시간은 놀 거예요 저는. 우리 시더잉 나 왠지 무서워. 아니 자기가 넣어달라고 해놓고. 아무튼 여기선 당연하게도 무술이 올라가겠죠. 무술과 프라이드가 그리고 체력이 붙습니다. 체력이 어디서 앙탈이야. 그러게. 아무튼 이렇게 무술도장에 다니게 되는데 됐어. 무술도장 끝났고 키가 드디어 150이 됐네요. 아 근데 너무 키가 작다. 좀 걱정이다. 나는 우리 딸이 키가 안 클까봐 조금 걱정이요. 왜 아 생일. 자 선물 줘야죠. 선물은 당연히 환한 미소. 예, 정해져 있는거죠. 잘 크고 있네요. 이렇게 매력 상태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포즈가 달라요. 일반 상태의 포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요런 포즈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15살이 돼가지고 좀 컸습니다. 애기가 우리 애기가 왜 무슨 일이죠? 감사합니다. 왜 그러니? 그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고 기쁘구나 고맙다. 아 겨드랑이에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줄이야. 딴딴딴딴. 자 이제 슬슬 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문 판매 하나 왔을 때 그때 좀 지식 관련해서 아이템을 사놨으면 가정교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정교사 아직 없네. 바캉스 한번 보내고 쉬고 시작. 돈이 되려나 모르겠네. 돈이 너무 떨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딴딴딴딴. 왜 나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지고 싶어. 지성은 인간 다음에 진거거든요.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해 주실까?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다. 내 딸은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 아 좋은 아빠죠. 역시 이즈렌 마인드가 좋아요. 아주 좋은 아빠예요. 자 여러분 주모. 아 또 테스트네. 이번엔 그래도 학교를 좀 다녔으니까 좀 볼 거예요. 아닌가? 좀 더 열심히 해둘걸. 이래서요 완전히 망했어. 아 뭐야 저번보다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몇 분? 아 16점. 야 이 16점은 그냥 다 찍어도 16점 나올 것 같은데? 라이벌이네요. 학교 라이벌 치아라고 해. 치아. 이죠 치아. 예. 소문을 듣자하니 우수한 실력을 갖추었다면서. 머리에 뭐가 든 거야? 16점짜리한테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무슨 치아가 좀 맛이 갔구나. 나도 너처럼 실력이 우수하거든. 얘도 똑같은가 봐. 얘도 한 20점, 30점 나오나 봐. 뭐? 소문을 그러게 어디서 들은 거야? 16점짜리한테.
자신 있대. 공부로 경쟁하재. 미친 거 아니야? 아가씨 친구가 생기셨군요. 잘됐다. 이상한 놈이 생겼어요. 잠깐 괜찮을까? 그 조금... 네? 아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편지를? 이야 굉장해요. 자 러브레터를 받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고백해버렸어요. 그 사람도 참 꽤 멋진데요. 아버님 알면 놀라실지도 라고. 매력이, 아 매력 만땅 됐네. 오케이 매력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세이브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또 옛날 게임이라 튕길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자 러브레터를 하나 받았어요. 어쨌든 매력이 만땅 상태 됐습니다. 이제는 이 옷을 벗어도, 이게 옷에서 매력 보정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옷을 벗어도 아마 매력이 999일 것 같아요. 워낙에 높아가지고. 근데 돈이 너무 없다. 간지 폭풍 매력? 어우 야 스트레스 봐. 슬슬 빨리 바캉스 보내야지 이거. 저 그런 시뮬레이션은 아직까진 좀... 말카노 선생님이 왔는데 위험하죠.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의 집에 아버지도 없는데. 그래 다행히 갑니다. 신사라서.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우리 집에서 뵙게 될 줄이야. 자, 뭐야? 왜? 아, 안녕? 친구 이벤트네. 그럭저럭 공부 잘 되니? 난 그냥 그래. 다음 시험이 기대된다. 후훈.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 아, 기대를 하는 게 어이가 없다 난. 왜 기대를 하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16점짜리를 라이벌로 보고 기대를 하는 거지? 아, 나 돈 없다 이제. 진짜 일해야겠다. 와 스트레스 거의 뭐 300대 가고요. 바캉스 가서 풀겠습니다 일단. 바캉스. 왜 만년필. 아 50원. 그래 이걸로 스트레스를 낮출 수만 있다면야. 59가 내려왔습니다. 좋아요. 지력도 올라왔고 좋아. 그래 쭉 낮추고 이제 슬슬 돈이 위험하다. 자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가정교사를 해서 애들한테 좀 돈을 좀 갈취를 해야겠는데. 알바를 조금만 하고. 잠깐만 6년째고 아직 얘 15살이죠? 16살 때 이벤트가 있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있어. 16살 때 여름에 바캉스를 두 번 보내야 되거든요? 돈을 좀 벌어서 이때 이제 휴식, 바캉스. 아 돈이 없구나. 그래 돈 벌어서 보내면 돼. 자 이제 좀 돈을 벌겠습니다. 왜냐면 바캉스를 못 가면은 꽝이거든요. 갈 돈을 벌기 위해서. 어서 와요. 내가 로즈예요. 로즈? 딸 레온과 레온? 아들 레론. 레론? 당신이 새로운 선생님이군요. 목소리 이쁘다. 어쩐지 좀 못 믿어오네. 자 어쨌든 오늘부터 이렇게 가정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교사 일은 또 이제 불량 상태면 못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괜찮죠. 근데 이런 언니가 가정교사를 한다고 하면 애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무슨 AV도 아니고. 저기 선생님. 왜 그러니 레몬. 실은 고민거리가 좀 있어서. 저도 고민거리는 있어요. 자 고민을 들어준 이벤트인데 이게 아마 매력이 높을 때 나온 이벤트였나?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이게 좋은 이벤트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면 스테이터스가 오르는데. 아 기품과 성품이 오르네. 거기다 매력까지 같이 오를건데 아마 매력은 만땅이어서 그래서 안 오르지 않을까. 그러게요 왜 가정교사를 하는데 도덕성이 떨어질까? 왜일까? 아 선생님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고민일 수도 있겠다 진짜. 가정교사 힘들긴 하지만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일이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죠? 레론과 레온은 귀엽잖아. 어른 흉내낸다고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귀여워 죽겠어. 아가씨도 어차피 어린애면서 라고 해요. 자 아무튼 뭐죠? 왜? 아 생일 축하 이벤트. 새 구두를 사줬네요. 40골드를 썼어요.
애가 성품이 고와지면 이렇게 아버지 생일도 잘 챙깁니다. 근데 진짜 이 무슨 AV도 아니고 이러고 가정교사를 그러렴.